대하 34장에 보면 어린 나이에 남유다 다윗이 정치하던 그 나라를 대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를 압니까? 그러나 그 밑에는 많은 장소가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가 리더십이 있습니까? 리더십도 없고 또 연설을 잘합니까? 설득력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공적으로 정치를 잘하는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선한 왕세 사람을 뽑는데 첫째는 여호사밧. 그 왕이 선한 왕입니다. 정치를 잘했어요. 두 번째는 증조 할아버지죠.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여호사밧,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3대 선왕입니다. 선왕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를 잘했다. 그리고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성공적 왕의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살의 왕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왕이 어떻게 정치를 잘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2021년 7월 27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8살 나이에 엄마 치마폭 속에서 자랄 아이입니다. 옹알이 할 나이인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시아를 모든 왕의 이 반석을 튼튼하게 세우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오히려 어렸을 때에 곧 이에 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바로 구하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 다른 것 없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한번 멋있게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게 하였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학원을 보냈어요. 한 번도 학원을 쉰 적이 없어요. 학원을 열심히 보냈어요. 그리고 새벽이면 깨워서 함께 새벽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들 장차 김 목사 아들 딸 너희들이 하버드 예일 들어가고 프린스턴 들어가고 꿈과 비전을 가졌었어요.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들 교육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예, 아이들 다 키우셨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아르시고, 예, 성경은 세 가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반드시 뿌린 건 걷는다 그랬어요. 뿌린 건 걷는다.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반드시 뿌린 것은 우리가 걷습니다. 고추를 심으면 고추를 걷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을 걷고, 금덩어리를 심으면 거기서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돌을 심어놓고 금덩어리를 바라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는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두 번째 뭐예요?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네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는 너희들은 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갈 생각도 말라고 하나님이 아주 금을 거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보니까 우리보다 거대한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갑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자 그러면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뭡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면 우리의 후손들이 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재단이 크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큰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새벽을 깨웠느냐? 네가 금식했느냐? 네가 부르짖었느냐?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채워줄지라도 너희는 그럴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 너희 나라가 잘되고 너희 백성이 배불리 먹고 너희 백성이 평안하고 너희 백성이 다 잘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라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걷습니다. 여러분 많이 뿌려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금덩어리를 뿌려야 돼요. 금덩어리 뿌리면 금덩어리 걷는 거예요. 돌만 뿌려보세요. 돌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좋은 걸 뿌려야 돼. 좋은 걸.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아는 8살밖에 안 된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 그 많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리더십이 있어요. 연설을 잘합니까? 뭐 지혜가 뛰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고 역대하 3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상은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우상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실패하는 것이고 인생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린 아이 8년째 되는 해에 어린 아이가 결단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세운 거에 다. 예,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 이름에 나오죠. 아몬. 아몬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우상 섬기다가 왕궁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아버지요. 아몬을 그 반란군들이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란군들은 하나님이 또 처리하시고 그래서 오늘 8살에 요시아 왕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곳곳에 세워놨던 그 윗, 예, 조상들이 세워놨던 이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우상은 두 가지죠. 첫째는 바알. 바알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그리고 블레셋, 아멜렉, 아몬, 모압 모든 나라, 이방 나라의 근간에 있어서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뭐예요? 바알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 바알은 하늘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비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게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도 바알을 섬기면 저 이방 사람들과 같이 곡창지대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방 나라 하는 거 보고요. 바알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오늘 요시야 왕 8살 된 어린아이가 바알을 전부 부셔버렸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세라. 바알. 바알과 아세라는 쌍두벽을 이룹니다. 바로 아세라는 무슨 신이에요? 아세라는 그 가정에 많은 자녀를 주는 신이야.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예, 남녀의 이성의 신입니다. 남녀 이생을, 남녀 간의 이성을 예, 기분 좋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게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면 가정에 많은 자녀들을 그 신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알을 섬기면 땅이 잘 되고 이세벨을 섬기면 뭐가 잘 돼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은 저 예 어디요? 하나님은 저 멀리다 갖다 놓고 바알과 이세벨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왕 요시야 왕이 다 곳곳에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크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저 해인사 가가지고 절간 다 부셔버리고 송광사 예 송광사 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송광사 가가지고 송광사의 모든 절간들을 다 부셔버리세요. 그 큰일 납니다. 또 저 충청도를 대표하는 게 뭐 있죠? 송리산. 송리산 가가지고 우상을 다 부셔버려 보세요. 그럴 만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들, 나라와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으로 몰고 가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을 섬기면 다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야, 저와 여러분이 살던 우리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희 동네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무당이 와가지고 무당들이 와가지고 구출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예, 지금으로부터 거의 그러니까 예, 한 54년 전에 거기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들어왔어요. 예.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성경책이 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경책은. 아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저희 어릴 때에 저희 마을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천막을 쳐놓고. 그 말이야 태양이 막 내리쬐니까 천막 안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예. 저 샌프란시스코 우리 제넬 황 제넬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한 분은 60 중반 예, 한 분은 60 초반 남편과 부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한 거예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교회 생활한 게 제가 지금까지 예, 5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요. 1975년대 강대상에 제일 처음 섰어요. 75년대. 우리 지금 목회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유년질학교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 중학교를 딱 올라가니까 예, 김 선생 한번 유년질학교 교사 한번 해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저는 유년질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때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니까 예, 그때에 예, 74년, 75년, 7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일 저녁인데 어린아이가 한 50명 나왔어요.
50명 나왔는데 한번 설교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강대상에 서서 설교한 게 75년도 유년지략교 한 50명 저녁 예배였어요. 제가 다니던. 저도 거기서 유년지략교 다녔다가 이제 크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한 게 바로 다니엘서 2장. 2장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저 광야 땅에 큰 금상을 세워놓고 꽹가리가 울리면 모든 악기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목불 속에 들어간다.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어. 예,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 이 절하지 아니한 유대 청년들이 예, 그 무서운 풀목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그 신앙의 목표와 좌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풀목 속에서 그 신앙의 사람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안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크게 두려워하는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을 다 그냥 가루가루 빠가지고요. 그것을 전부 이스라엘 전역에다 막 뿌려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를 갈아가지고 전부 다 뿌렸다 그랬어요. 전부 다 뿌렸다. 얼마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기쁜 거야. 예. 그 여러분 우리 자식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오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좋아요. 얼마나. 예. 너무너무 좋은 거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올 때 해가 질 무렵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으로 막 들어올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우리 집을 나갈 때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집에 들어올 때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나갈 때 복을 가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 복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 건강하게 하시고 들어올 때도 건강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LA 지금 저 멀리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활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이 나갑니다. 하나님 나갈 때 건강하게 나가서 들어올 때도 건강하게 들어오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역대하 34장 오늘 본문 예, 8절에 보니까 7절까지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 8절에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예, 저는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계시지만 예, 우리 연합교회는 제가 뭐 장로님들도 좀 알고 목사님들도 알지만 예, 우리 김종환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 연합교회에서 예, 2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크, 연합교회에서요. 그리고 안디옥교회에서도 제가 예,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한 거의 4년 전에. 그 영생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했어요. 그리고 예, 기쁨의 교회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정식 대예배는 아니지만 기쁨의 교회에서는 예, 장례 예배 설교를 했고 영생교회에서도 장례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이 연합교회는 정식으로 주일 대예배 드릴 때 예,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야 김영철 목사 한번 세워봐 괜찮어. 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 반응이 좋았는데 어떤 분이 딱 오더니 야 김 목사 너 한번 연합교회 담임 목사 해볼래? 오,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진짜요? 야 예, 그 연합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저기 총신 또 서울대 연대 고대 어? 또 우리 뭐 중앙대 또 우리 저 윤철환 목사님 나오신 인천 교대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오는데 아니 거기가 연합교회가 예,
인천 교대 나왔죠, 윤철원 목사님이. 예. 그리고 성균관대 나오시고, 예, 공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사모님 남편 되시는 윤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예. 저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빈손으로 왔잖아요. 예. 우리 사모님하고 영락교회 섬기고. 그런데 연합교회에서 설교가 다 끝났는데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김 목사, 너 한번 연합교회 담임 목사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야, 이력서 한번 더 봐. 지금 그 당회 중에 수석 장로가 우리 조카 볼 때는 사람이니까, 예, 잘 하면 될 거. 그래가지고, 예, 그냥 설교 한번 했는데 그 설교에 연합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예, 중간에 제가 철회했어요. 그냥, 예, 제가 글로 가는 건, 예, 맞지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예, 옷도 제 옷에 맞아야죠. 아무리 금으로 만든 옷이라도 제 옷에 안 맞으면 그건 못 입어요. 예, 그렇죠? 반바지 입고 어떻게, 예, 그 반바지 같은 데야, 그런 데 가면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명동. 예, 명동 한복판에서 우리 조인순 사모님도, 예,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명동 한복판에서, 하,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 거기서도. 또 저기, 123층, 최고 높은 데가 어디예요? 한국에? 아니죠. 123층. 63은 63층이고, 123층, 그거보다 더 높은 데가 있어요. 예, 롯데타워. 그 옆에 바로 밑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야, 나는 그 123층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요. 어디냐니까 123층 바로 옆에 있대, 교회가. 그 이제 난 123층으로만 갔죠. 이제 택시를 타고. 야, 높기는 높대.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옆에 바로 한 3,000명 모이는, 거기도 강남인데, 잠실인데, 참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김영식 목사님이 시무하는 데인데, 거기서도, 예, 설교를, 강남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강남, 또 영등포, 또 백령도, 백령도 가면, 거기도 큰 백령도 사랑의 교회, 예,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한 4,500명 나왔더라고요. 백령도 가니까. 에, 대예배. 그런데 제일, 에, 퀸이 여전도회 회장님이,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설교가 또 참 은혜스럽게 잘 됐어요. 그날도 설교가 참 잘 됐어. 우리 딸도 그때 같이 갔는데, 사모님도 가셨나 그때? 군선교회 해가지고 백령도 갔을 때 우리 딸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같이 갔는데, 설교가 딱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인사가 끝나고 나오니까, 제가 여전도 협회 회장,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목사님, 식사하시고 우리 여전도 한 300명 친교실에 모아놓을 테니까 잠깐만 한 30분만 세미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또 듣고 싶다 그거야. 이야, 예? 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보잘것도 없는 사람. 예? 뭘 있어요. 그저 하나님만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네, 오늘 중요한 말씀했죠. 요시아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은, 딱 한 사람에게 나온, 다윗에게도 그런 말이 없어요.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여호와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은요, 요시아 왕밖에 한 말이 없어요. 이 좌우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만 했어요. 이 사람만. 딱 한 사람.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그는 세상으로 가지 않냐고, 물질로 가지 않냐고, 사람 보지 않냐고, 세상 권력 보지 않냐고, 이웃나라 애굽이나 그 많은 아수르 같은 나라, 거대한 나라들이 옆 주위에 있지만 그 나라들 보지 않냐고, 오직 좌우라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시아 왕의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만 바라봤다. 예, 우리
조인승 사모님이 미국에 오신 지 10년 이상 되니까 야 나도 한번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야 해가지고 언니가 오셨어요. 예. 먼저 동생이 왔기 때문에 언니가 오신 거예요. 저 언니가. 예, 저 언니가 저희 교회에 4주째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예요? 예. 초짜에 초짜. 교회 가본 적이 없어.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번 계속, 야, 동생이 믿는 하나님. 동생이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예, 미국 땅에서, 예, 자동차도, 예? 자동차도 얼마나 좋아요? 김정환 목사님 자동차요. 예? 열 사람도 타잖아요. 많이 탈 때는. 우리는 네 사람밖에 못 타는데 열 사람 타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얼마나 커요 그냥 완전 탱크야. 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예배 중에 제가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런 탁 당당하게 일어서더라고요. 예. 나도 이제 4주 예배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 그거예요. 일어서세요 하니까 우리 조수빈 우리 자매님이 딱 일어서더라고요. 제가 오른쪽을 드세요 하니까 오른쪽을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 여기 계시니까. 제가 그대로 지난주 그저께 예배 드린 걸 예배 중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설교 중에. 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다. 이거보다 더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고 보람 있고 기쁜 일이 없다. 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수빈 우리 자매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해가지고 예, 이제는 예,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미래에 우리 남아있는 모든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더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인터넷 복음방송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